루시안 어딨어? 루시안 용서해주지. 하지만 내 이지려는 널 용서치 않겠다! 얏!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. 아 이거야 씨발 이거야! 자 이즈를 이즈를 첫판입니다. 저 이즈를 첫판 와, 방금 방송 킨 거야. 나 이즈를로 한 번도 진 적도 없고 똥 싼 적도 없고 오늘 이즈를 안 했어. 나 첫판이야. 아 오늘 방송에서 이제 첫판으로 이제 이즈를 해볼 건데요. 일단 루시안 브라움 상대로는 도란 검 사주시면 되고. 아 오늘 이즈를 잘 풀릴지 모르겠네요. 아 한번 이즈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즈를 초반에 시야 장악 중요하죠. 시야가 먹어져 있어야지. 예, 도벽을 할 수 있죠. 도벽하러 가겠습니다. 30초 남았습니다. 도벽 하나 했죠? 붙어가지고 하나 더 할게요. 무빙 안 하죠? 제가 무빙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들교환을 하면은 제가 이적이죠? 존나 때려봤죠. 어차피 전 안 죽죠. 전 절대 안 죽어요. 어차피 저쪽 풀 빠졌죠? 이거는 제가 이득입니다. 왜냐면은 전 어차피 비전 이동이라는 완벽한 생존기가 있고 저쪽은 녹턴은 이제 플래시가 없으면 갱킹이 안되죠? 개이득이죠? 녹턴 풀 빠진거는 리시 못해주겠는데 이거? 라인 도착이 늦어가지고 견제를 완벽하게 못할 것 같고. 만약에 우리 팀들이 미드탑이 6분까지 갱을 안 당한다? 그럼 그건 제가 지켜준 거예요. 녹턴의 플래시를 빼가지고 제가 지켜준 겁니다. 아 왜 안 때려 미니언들이 이거. 이럴 때 있다. 막 이랩 찍어야 되는데 미니언이 그 막 한 대 남기고 안 때릴 때. 내가 지금 때리면 미니언은 한 대 남기고 안 죽는데 내가 때리면 미니언이 때릴 때. 이씨 미니언들 이거 막 어떻게 하면 플레이어를 엿먹일까만 고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. 어차피 파밍하면 이쪽 조합이 더 좋아가지고 무리 안 해도 되거든요. 큐 맞추기 쉽지도 않고 비전 아 뭐야 플래시 없으니까 라인 푸시하는 거 별로 안 좋고. 마나 아끼면서 할게요. 마순팔 첫기 안에 다 쌓을 수 있겠다. 얘네 뭔가 잘 맞아줘. 근데 이게 잘 맞아준다고 어차피 쟤네 소우자 터트리고 방패 들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은 쟤 피를 다 못 깎아서 마나가 더 빨리 달아. 어차피 루시안이 이게 평타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진짜 개꿀팁인데 원래 이거 알려주면 절대 안되는건데 개꿀팁인데 이게 루시안하고 카이사가 평타 사거리가 짧아서 이지를 갖다가 때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. 개꿀팁이죠. 씨발 깜짝 놀랐죠? 소우자 빼주고. 왜냐면 자르반 그 바텀 쪽이니까 플래시 있었으면 좀 강하게 압박했을 텐데 플래시가 없어가지고 적당히 압박하고 있긴 한데 지금 우리는 탑갱을 성공했어. 근데 적팀 녹턴은 지금 갱킹을 성공을 할 수가 없지. 못 잡아요 저거. 왜 못 잡냐면은 녹턴이 플래시가 없거든. 플래시 녹턴 10초 남았거든 아직. 지금 녹턴 존나 후회하고 있을걸? 어? 이즈르는 비전 이동이 있는데 내가 왜 그때 플래시 썼을까? 에 대한 지금 고민을 존나 하고 있을 거 지금. 이즈 드락세라가 좋은 이유가 있냐고요? 이번 판은 근데 드락세라 원래 가면 안 돼요. 왜냐면 AP가 하나라서. 우리 팀의 AP가 하나라서 도벽만 딱 해주고. 이게 우리 팀 AP 두 명일 때 이제 올려줘 효율이 좋아가지고. 이거는 그냥 킬각인데 킬을 안 따고
집에 갔다 와도 되는데 죽었네? 이거는 만약에 킬 가기 때 상대 피 없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테를 들고 있다? 그러면은 그냥 집 가서 텔로 와도 상관없어. 이거 어차피 불안 없으니까 빨리 라인 밀고 집으로 톡 가자. 아, 와드가 4개나 있네. 도벽이 잘 돼가지고 이번 판 도벽 되게 잘. 근데 이게 이즈리얼이 또 이거 브라움이나 알리 이런 애들 나오면은 도벽이 존나 잘 돼 진짜로. 이거 이렇게 이렇게 사도 되는데 그냥 이거 하나만 사는 것도 존나 좋아요. 이것도 존나 좋아. 이게 평타가 세가지고 지금 봐봐. 평타가 세가지고 뭐야 얘네 안 미네? 걸어가야겠다. 평타가 세가지고 브라움이 지금 한 대씩 맞아주잖아 앞에 나와서. 뭐 타곤산 먹을 때든 수호자 터트릴 때든 그때 패면 돼가지고 이게 또 많이 잘 써요. 이게 무라마나가 이것도 나쁘지 않아. 돈 되면 와도 존나 많네. 이거 뭐 그냥 절대 안 당해. 이거 녹턴 와 이거 한 대 차이는 진짜. 이거 아까 플래시 그거 야 그거다 진짜. 플래시만 있었으면은 좀 더 원활한 갱킹이나 어시아나 혹은 정글링 몇 개 더 돌거나 해가지고 카정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들교 했으면 저거 한 대 차이 저거 그냥 극복하는 건데 이거 와 이걸 이렇게 또 어 유미 죽겠다. 이거 잘못하네. 잡나? 아쉽네. 이거 잡았는데 이거는 플래시 Q를 야무지게 나 아니 안 늘려도 되겠는데? 나이스. 나는 이제 싸울 생각이 저는 싸울 생각 없었습니다. 저는 얘네가 그냥 갖다 박은 거예요. 싸울 생각 없었어요. 저는 싸우는 거 싫어합니다. 타워 하나만 더 먹고 집에 가야지. 혼자 욕먹네. 도와줄게 임마. 집 갔다가 텔 타면 되겠다. 야 텔로 올 테니까 이거 한번 야 이거 한번 조지자.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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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있어. 야 조져 하자고 이거 하자고. 야 조져 이거 딱 텔. 야 이거 궁 써 그냥 바로 뒤질라고 바로 조지는 거지 그냥. 제라스 상대 어떻게 하냐고. 제라스 스킬 잘 패야죠. 서포터가 잘해줘야지. 내가 제라스 때리기 힘들잖아. 원딜 갔다가 뭐야 잡았네. 원딜 갔다 제라스 때리기 힘들잖아요 그죠? 원딜은 이제 피하는 게 거의 중점으로 돌아가고 서포터가 잘해줘야지. 이거는 딴 데 채굴하러 가면은 그냥 안성 맞춤일 것 같아. 그냥 지고 있는 데 가는 게 좋아 보통. 그러니까 만약에 탑을 완전 이기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탑으로 안 가고 그냥 미드 가도 돼. 특히 용 있으면 미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미드가 오리아나가 바텀에서 엄청 좋지 않아. 뭐 오리아나라던가 또 바텀에서 안 좋은 게 뭐가 있지. 내려가면은 뭐 라인 클리어 좀 힘들거나 이런 거 조이 같은 거라던가 좀 이런 게 안 좋은 게 있어요. 이러면 탑으로 가지고 이번 판 탑 지고 있으니까 미드도 오리아나니까 탑으로 가는 거죠. 탑으로 갔는데 이 탑 솔로 새끼들이 안 비킬 때가 있어요. 그럼 내가 내려가야 돼. 젖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. 개꿀인걸. 아주 개꿀인걸? 아주 개꿀이야. 오지마. 아주 맛있어. 개꿀이야, 그냥. 이게 내가 강의 영상, 모든 강의 영상에서 말하지만, 라인 딱 바꾸고 올라갔을 때, 이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, 이게 사실. 파우돈 좀 먹었지만, 이때가 정글하고 서포트하고 이런 애들이 다 붙는 타이밍이야, 다. 한번 따보려고.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라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되니까 먹어야겠어. 아무래도 녹턴 탑으로 올라오는 거 보였죠. 그리고 아까 밑에서 핑 찍고 봐달라고 다 올라오잖아. 이거 녹턴도 이제 궁 쓸 거야. 이건 내 이거는 사실 아 되게 웃긴 얘긴데 제 지원핑 캐리죠 씨발.
제 지원핑이 캐리했죠. 내가 지원핑 찍어서 애들이 온 거죠. 올 생각 없었는데. 내 캐리지. 내 지원핑 캐리. 아주 좋군. 끔찍해. 뭐가? 내 지원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. 와, 잘 피하는데 얘? 잘 피하네. 이건 집에 가야겠다. 드락사로 또 못 가나? 이거는 강철이 형은 되게 좋거든요. 이게 강인함에다 체력까지. 이거 팔면 안 되고 이거 팔아야지. 살짝 던져줘야 되나? 아니야, 던질 순 없어. 아니야, 드락사르를 가야 되는데. 근데 이게 AP 두 명일 때 가세요, 드락사르. 이거 첫 템으로 드락사르 안 되고 몰락 올리고 드락사르 가도 되고, 아니면 콜필드만 올린 다음에 몰락 가도 되고, 아니 드락사르 먼저 올려도 되고. 무빙 좀 해라, 무빙 좀. 다 알아, 니 무빙하는데. 거봐, 플레이 쓰잖아. 내가 니 무빙하는데도 모르고 있겠냐? 형 임마 티어가 어딘데, 새끼야. 임마 씨발 짬밥이 있는데. 어? 니 무빙하는데 임마 다 알지 마. 어? 다 알아, 니네가 어떻게 할지. 어? 딱 플래시로 딱 나가지고 여기 있지? 어? 다 안다니까 니네 어떻게 할지. 루시안 딱, 어? 형 W 형 Q 딱, 어? 빠지면서 Q 맞춰주고 비전 딱 살잖아. 살짝 부시 딱 들어가 강철형 딱 먹어주고 Q 슬로우, 어? Q 한번 더 맞추고 W, 그리고 앞 비전하면서 Q 딱, 어? 아 씨발 새끼 진짜. 너도 한번 뜰래? 딱딱, 어? 일부러 맞아주고. 내가 말했지, 어? 내가 한번 던지겠다 했잖아. 딱 그거 한 거야. 그렇지. 플레드도 한번 죽고. 그렇지. 이래야지 게임이 균형이 맞지. 이게 자꾸 이기만 해 되겠어? 그렇지. 유미 딱 죽고 현상금 깔끔하게 다 들어갔잖아. 어? 오케이. 그리고 이제 드락스로 올라갔지.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거지. 이제부터 시작이지 게임은. 나 텔 탈게. 유미 살아나고 타야겠다. 유미 데리고 가야겠다. 야, 어디 텔 탈 데 없냐? 유미 타. 드락사르! 도락사르! 도락사르 구매했습니다! 드디어 드락사르 구매했어요! 비춰. 이즈를 몇 판 만이야? 여섯 판 만에? 드락사르 구매. 야, 막 방금 브라움 개쩔었다잉? 어? 야, 방금 브라움 내 무빙 예측해서 큐 날렸다. 와, 야, 잘한다 브라움. 아 진짜. 아 뭐야? 나 깜짝 놀랐어. 나 윗무빙 하는 거 예측해서 큐 날리는 거. 와. 닿질 않네. 와, 소름 돋네. 야, 브라움 씨발이다. 와, 개쩐다 브라움. 어? 야, 라우마. 야, 너 개, 야, 저 친구 쩌네. 어? 드디어 드락사라 이즈를 하나 싶었는데, 근데 또 너무 압도적인데 게임이? 안 돼, 너무 게임이 다 압도적이야 다. 지거나 이기거나 다 압도적이야. 오늘 하루종일 했던 게임들이 너무 압도적인데? 저도 이겨도? 루시안 CS 잘 먹네. 내가 안 먹은 거구나 싸우느라. 아니 내가 CS를 먹으려면 먹는데 이게 CS 먹는 판이 아니잖아. 이런 판에서 누가 CS를 먹어. 전쟁이야 전쟁. 루시안이 시야가 없이 다가올 때 궁을 날린다. 앞비전 켜! 반응하다니 제법인걸. 하지만 이것도 피할 수 있을까?
이거 유튜브였으면 앞으로 20초 땡겼다고? 와 개새끼네. 왜 그래? 나갈게 나갈게. 요즘 언니들이 핑 앞부수기가 힘들어. 공수탭을 안 가. 다 뭐 정수 인피 카이사도 뭐 무라마나에다가 구인수 그리고 뭐 이즈리얼도 그렇고 요즘 공속이 느려요. 요즘 원딜들이 다 어? 대시 썼지 대시 썼지. 잠깐 자 자자 이건 아닌 것 같아. 어 여기 맞아 있었죠? 도망가. 어 씨발 어우 방금 봤어요 딜? 어우 살벌하다 진짜. 야야 블루 먹자 블루 먹자. 빠져 빠져. 머리 정리했어요. 루시안 어딨어? 흠 루시안 용서해주지. 하지만 내 이즈리얼은 널 용서치 않겠다! 얏! 좋았어. 아 죄송합니다. 흥분해가지고 아니 너무 잘 돼가지고 이번 판에 너무 좋아서 오늘 연패했거든요. 몰락가겠습니다. 이거는 그 다 이거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밤의 끝자라 이게 진짜 개꿀인데 카서스 같은 애들이 있으면은 궁은 별로 안 셉니다. AD라 대신 존나 세지 딴 게. 아군이 가졌습니다. 아 유미야 왜 나왔어? 유미야 나가면 어떡해. 유미야 나가면 어떡해. 아 유미가 씨유 나가가지고 조직이라 못 들어왔네. 무슨 템을 갈까? 이거는 재밌게 특포로 바꿔볼까? 이번 판 특포가 더 좋았겠다 얼건보다. 나 템을 잘못 갔네. 아 뭐 가지? 아 뭐 갈까? 아 뭐 가지? 아 뭐 가야 돼? 아씨 아 고민돼. 뭐 가지? 일단 이거 올려야지. 갈거 없으니까 녹동 궁 켜진 순간 바로 여기 텔 눌러가지고 그냥 씨바새끼 그냥 조져버려야겠다 그냥. 이거는 야 어디 갔어 우리 팀. 어 왜 Q가 뒤로 나가지? 고장 났나? 살려주삼. 아니 나 분명히 여기서 여기로 비전 탔는데 왜 열로 써지냐고 비전이. 근데 이게 또 게임이 재밌거든. 오케이 가자고 한번 해봐.
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? 갑자기 왜? 갑자기 나 딴 잠깐 채팅창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? 왜 그래? 야 이거 약간 위험해. 이제 드락살의 진짜 진 면모를 발휘할 때가 왔지. 후반감이 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보여줄 때가 왔지. 때가 왔어. 트포 가야겠다. 트포가 훨씬 좋아 지금. 템 다 흘리고 트포로 바꿔야겠다. 필멸자 갈까 생각해봤거든요 스웨인 때문에. 근데 또 이게 라이가 방어템이 상대가 없는데 이게 효율이 역전각 딱 잡혔잖아. 이게 이런 게 재밌는 게임이거든. 다들 대부분 이런 게임을 포기해 그냥. 아 졌네 이러고.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임이거든. 이게 이런 게 진짜 재밌는 게임이에요. 너무 빨리는 거 아니야? 어? 야, 너무 빨린 거 아니야, 이거? 어? 야, 잠깐만. 이거 지는 거야, 설마? 드락사르의 저주인데, 이거? 이거 지냐, 설마? 잠깐만, 이거 아니지. 이거 지면 안 되지. 야, 불룡 두 갠데, 야, 저쪽이 바다 두 개라 지는구나. 아, 불은 그냥 물로 끄면 되니까. 아, 씨발, 좆됐다, 이거. 야, 이거 게임 끝나네, 이거? 야, 집중해. 아직 안 끝났어. 일단 막아봐. 야, 이거 한번 이번에 터트려보자고, 가자고. 아 이거 이즈렐 케일한테 약한데. 가행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죠? 아 멜모 갈 걸. 가행 끝나고 멜모 갈게. 멜모 갈 거라. 아, 멜모 갔어야 되는데, 이거. 캐리 잘 큰 거라. 멜모 가야 되는데. 이거 집중해야지, 이거. 아니야. 가행 빠지고 멜모 간 다음에, 그 다음에, 트포로 바꾼 다음에, 그 다음에 다시 가행 갈게. 깔끔하다. 진짜 완벽한 템트리다. 이 템트리로 지면 이건 답도 없는 거야. 들어오는 거를 받아쳐야 돼, 이거. 어디야? 뭐야, 그냥 불 끈 거야, 이 새끼? 그냥 불 꺼본 거야? 아, 이거를? 야 잠깐만. 지킬 수 있겠지 이거? 지킬 수 있어야지. 적인 방어였다. 아 케일이 너무 강하고 일단. 그리고 와 우리 팀이 너무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. 아 사먹지기 다 밀리고 바론인데 이거. 야, 이거 바론 그냥 치자. 이거 백도 케일이 와도 지고. 근데 한 명 막아야 되는데 이거.
아 이거 하면 아 잠깐만 야 미니언 존내 많잖아 야 씨발 야 잠깐만 야 바론을 일단 치는데 오리아나 야야야야야야 야 일단 한 턴 벌었다 일단 야 이 씨발 존내 많잖아 야야야 야 어떡할 거야 이거 야 빨리 막아봐 11회 될 거야 야 11회 친구 없어? 전화해봐 야 어떻게 막아 이거를 야 바로 막아야 돼 바로 어 근데 뭔가 경험치는 빨리 올라와서 좋네 일단 이거 다 막고 K 나올 때까지는 괜찮으니까 그 전까지 억제기 다 나오길 빌어야지 야 막아야 돼 이거 이걸 주면 안 돼 영푸니님 별풍선 49개 감사합니다. 꽝.